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자 갈기 해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대형 해파리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그 특징적인 외모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주로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차가운 해역에서 발견되며 특히 가을과 겨울에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몸통과 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투명하며 갈기는 길고 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통은 지름이 1m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긴 갈기는 수십 미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사자 갈기 해파리는 많은 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의 갈기는 주황색에서 빨간색,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끝에는 심한 독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접촉하게 된다면 피부에 화상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파리가 물에 들어갈 경우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주로 작은 물고기, 갑각류, 다른 해파리 등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먹이 연쇄와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자 갈기 해파리는 그들의 몸과 갈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포획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연계의 특별한 조각으로서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사자 갈기 해파리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생태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